전 사실 요거 블러셔로 쓰고 얘는 쉐딩으로 써. 그래도 얘는 하나로 다 된다. 어떡해. 클로즈업 가야지. 네. 너무 예뻐 진짜.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베이스 립으로 너무너무 좋은 컬러. 너무 예쁘다. 진짜 얇다. 와 내가 봤던 아이브로우 중에 제일 얇아.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만들었죠. 진짜 뽀송 틴트 중에서 정말 크림치즈 같은 제형감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같이 인사하고 있는 우리 루나랑 리치와 함께하고 있는 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야, 역대급 개판이다. 아, 이거 약간 음성 없이 자막 봐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 루나도 인사하고, 리치도 인사하고. 이 사단이 날 줄 몰랐어요. 일단 해봅시다. 네, 빠르게. 어디서 많이 봤던, 아, 저번에 안 보여드렸던 것들만 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풀어서 아랑님이 편집할 때 조금 힘드셨던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역시. 나보다는 우리 편집장님이 역대급이었다. 그쵸, 역대급으로 이제 그래서 정말 퀵하게 잘 하셔가지고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또 생각보다 몰랑이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약간 욕심나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잔뜩 챙겨오긴 했거든요. 봄을 맞이해서 색조템과 제가 새롭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오늘 사용한 것들을 갖고 왔어요. 메이크업을. 굿! 아, 맞아. 그때 아랑님 유튜브에서 나간 후로 제가 그 뒤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았어요. 궁금해. 제가 원래 가을웜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게요? 가을웜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저 여름 쿨이었어요. 와 진짜. 와 진짜 놀랬지. 나는 혈액형이 바뀐 기분이었어. 진짜 평생 A형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B형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 나 그 부잣집 막내들보다 지금 더 반전이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그때랑 좀 이미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색조를 좀 싹 바꿨어요. 오! 그래서 오늘 아마 보시는 게 충격. 그 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몰랑이 분들 덕분에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보고 또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해보고. 그러니까 되게 구독해주세요. 구독.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네.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쿨 제품들을 가봅니다. 가보자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쿨이나 웜이나 다 상관없이 뉴트럴은 갖고 계셔야 돼서. 네. 얘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하나 더 갖고 왔고. 네. 요게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 두 가지예요. 어? 나 이거 릴슨가 찍은 거 봤던 거 같아. 어, 맞아요, 맞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대박. 에스쁘아 모브미랑 얘는 BT21이랑 같이 만든 제품인데 에뛰드에서 나온 신상입니다. 와, 예쁘다. 얘는 진짜 펄감이 미쳤고. 진짜 팔색이죠.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쓰기 좋은 컬러는 사실 요게 약간 뮤트한 느낌의 핑크잖아요. 그래서 쿨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은 컬러고 전 여기에다가 이거 레이어드해서 쓰거든요. 쌍꺼풀 쪽에는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살살살살 하고 있는데도 색감이 예쁘다. 막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가지고 얇게 바르시면 정말 사용하기 좋고 전 사실 요거 블러셔로 쓰고 나 딱 이 생각했어요. 블러셔. 얘는 쉐딩으로 써.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 눈꼬리 빼줄 때 저거. 그래도 얘는 하나로 다 된다. 아, 괜찮다. 가성비 있는 팔레트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에스쁘아 거. 오. 얘가 모브미라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여기서 예쁜 색깔 제가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약간 펄감 있는 게 많아서 이걸 안 빼고 다녀, 일부러. 아, 가루날림 때문에? 얘는 펄이 진짜 미쳤는데 일단 이것도 베이스 컬러에도 펄이 있어. 살짝 있고 이렇게. 아 예쁘다. 정말 살짝 있어서 약간 움직일 때 보여요? 어. 그래서 얘는 이제 베이스 깔 때 쓰면 좋고. 나 지금 요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 요거 이름이 뭐냐면 쫑긋 수원 타임. 이게 이제 새해 맞이로 나왔던 거라서. 얘도 펄이. 난리 나네. 어머. 제가 좀 꽉 차게 발색해볼게요. 이거 진짜 예쁘다. 어떡해. 클로즈업 가야지. 너무 예뻐. 옛날에 할머니 댁 가면 있는 자개장 있잖아요. 맞아! 그 맞아. 자개장 반짝이는 느낌이야. 덜 예쁜 순으로 보여줄게. 네. 다 예쁜데 어떡해? 다 보여줘. 일단 겨울 오로라. 얘도 얘는 되게 촉촉한 타입이거든요. 굵은 입자 있는 타입인데. 그것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보는 거랑 또 다르네.
이 펄 보여요? 너무 예쁘다. 보여요? 약간 오, 다이아몬드 펄. 그러네. 옛날에 메이크업 포에버에 어, 나왔던 그 펄 가루잖아. 그거 같다, 그거 그 같다. 느낌이야. 아니, 봤을 때는 약간 어. 퍼플기가 그러니까. 살짝 있어가지고 되게 좀 별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완전 반전 매력 쩔어내. 와, 나는 이거.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예쁘네. 그쵸? 어. 그래서 이제 안 예쁜 순으로 간다 했잖아. 아, 안 예쁜 순으로. 아직 하나 더, 하나 더. 이거보다 더 예쁜 게 있다고? 어, 나 이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보라색 수정 구슬. 이거 보려고. 네. 우와. 예뻐. 나 지금, 진짜 예쁘지? 나 지금 자체 무검처리에서 개 예뻐, 진짜. 아씨, 너무 예뻐. 예쁘지? 너무 예뻐, 진짜. 와, 이거 무슨 일이야? 펼쳐야지 진짜 진가가 발휘되는 우와. 팔레트예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 아니, 에뛰드에서 너무 일 잘했잖아. 근데 왜 마케팅팀이 일 안 해? 몰라. 그 이걸 잘 만들어 놓고서 왜 일 안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진짜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 봐봐요. 팔레트 하나 샀어. 브러쉬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안 쓸 것 같잖아. 어. 근데 얘가 있어야 되는, 챙겨 다녀야 되는 이유가 얘로 발색을 하면은 어. 달라. 같은 컬러잖아요. 아, 약간 그 엄밀조밀하게 어. 밀집시켜주네. 어. 똑같은 걸 발라도 아, 좀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컬러감이 좀 바닥색까지 쓰고 싶으면은 요거를 아, 그래야, 쓰는 그러네. 게 좋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이걸 그리고 어. 되게 엄한 컬러 같아서 풀톤이신 분들까지도 못 살 것 같잖아. 맞아. 근데 진짜 얘는 써봐야 돼. 근데 이런 컬러야 뭐 얘는 블러셔로 써도 되고 아 이런 건 이제 그냥 베이직한 템이니까. 얘도 약간 붉은기 살짝 들어가 있는 획기 있는 브라운이어서 저는 약간 머리가 좀 붉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아~ 정리할 때도 요 컬러 잘 쓰긴 해요. 괜찮네. 약간 의외의 오늘 꿀템이네. 아~ 요거 진짜 강추 드리고 강추, 강추.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쿨톤이 아니신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실까봐. 네, 저요 저요. 저 쿨톤 아니거든요. 봄웜라이시거나 네, 저 봄웜이에요. 아니면 쿨이지만 봄이니까 봄웜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네. 얘랑 같은 저기 팔레트인데 얘는 이제 듀이라는 팔레트거든요. 아, 듀이? 오, 내 컬러 조합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아, 에스쁘아는 이 색 조합을 잘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 팔레트가 버릴 컬러가 없어서 좋아. 코랄톤 적당하게, 오렌지톤 배합 적당하게, 여기 약간 벚꽃톤 같이 넣어놨네. 이걸 블러셔로 해도 되고, 그렇지? 얘를 블러셔로 해도 아~ 돼. 근데 펄의 입자가 두 개가 약간 달라. 얘는 쉬머고, 이거는 아까 요거 해피쿠키요 요 색깔처럼 좀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은 짜잘짜잘짜잘한 아~ 그런 펄이에요. 네? 제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가을 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네? 때문에 저는 이건 무조건 이거는 베이스로 필요한 컬러였고. 그렇죠, 그렇죠. 얘 그냥 아~ 거의 뭐 스킨톤. 그냥 무난무난하게 딱 베이스용. 요런 쉬머한 펄도 요새 눈두덩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찍어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요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해봐야겠다. 얘도 아~ 근데 색감이 거의 없어. 그러네. 스킨톤이랑 가까운 쉬머 펄이라서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애교 너무 살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밝히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얘는 블러셔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렇게 만져볼래요? 어? 뭐지? 약간 질감이 약간 되게 부들부들하다. 뭔가 벨벳 같지? 약간 펼쳤을 때 그냥 요 정도 화사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걸로 요새는 광감만 살려가지고 블러셔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쿨톤은 뽀용뽀용이 가능했잖아. 그쵸, 그 흰기 있는 그 딸기우유 색깔로.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뭐 웜에서 뽀용뽀용한 걸 원하면 요 컬러를 썼으면 좋겠어. 아, 괜찮다. 우리의 사랑 펄 글리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리터. 글리터는 아, 역시. 역시 잘한다. 잘하지. 예쁘다, 예쁘다. 요 조합이 사실 되게 라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봄의 그런 벚꽃 같은 느낌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웜톤의 컬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블러셔로 많이 쓰실 것 같긴 한데 얘는 그치, 그래도 그치? 좀 보신 느낌일 거라서. 아, 이거는 여름 쿨도 써도 괜찮겠다. 네. 컬러가 괜찮네. 그쵸. 요게 두 개. 회안피. 짜잔. 굿! 그리고 팔성애자들은 이거 무조건 사야 되고. 전 오늘 여기에 단단히 빠져버렸어요. 얘 주고 갈게요. 아. 미안하다, 나 쓰던 거 줘서.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뿅뿅뿅뿅. 아, 웃겨라. 이렇게까지 섀도우였고요. 네. 요거는 저번에 봤던 걸걸? 쉐딩이랑. 어, 맞아. 아, 근데 역시 3C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맞아. 근데 얘가 쿨톤 그걸로 나온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얘 이거 봐봐라. 응? 아까 내가 이걸로 쉐딩해도 좋겠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로 봤을 때보다도
더 모브토닉. 더 그러네. 더 쿨한 키가 더 강하네. 더 획기가 있어. 그러네. 그럼 진짜 쿨이신 분들은 에스파 써주는 게 더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얘로 코 깎으면 예쁘더라고요. 와. 얘는 진짜 그 약간 디올의 백스테이지 있잖아. 그거 55,000원이라서 비싸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요. 그 네 컬러 다 안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딱 하나만 쓰거든요. 그런 거 대체로 저렴히 찾으시는 분들은 얘 무조건 썼으면 좋겠어요. 3C인가요? 3C 네. 이름이 뭘까요? 젠틀 베이지. 네, 이걸 가장 추천하나요? 네. 아, 이건 웜쿨 상관없어요. 젠틀 베이지. 뷰티 전문 쇼호스트 호연님께서 웜쿨 상관없으시다고 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어뮤즈. 근데 워낙 인기템이라 하긴 하더라고. 이게 체크인데 여기 잠깐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래요? 네. 완전 딸기우유 컬러잖아요. 오, 근데 네. 펄이 골드 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도 톤을 안 타. 이렇게 톤 안 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봄에는 사실 쿨톤인 사람들도 네. 그 봄웜 메이크업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이런 제형이거든요. 크림 제형인데 너무 예쁘다. 폈을 때 이게 쉬머펄이 골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코랄 톤으로 바뀌어요. 나 지금 반해버린 것 같아. 이게 진짜 표현도 잘 되고 양 조절도 얘가 이제 별빵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손빵망이 뭐야? 손빵망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양 조절도 쉬워요. 별빵망이. 뒤늦게 터져가지고 저 이거 방송할 때 요술봉처럼 예뻐져라 얍! 막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어서 우와 진짜 어머 너무 예쁘다. 용량도 좋고. 그리고 요거 지금 주름 사이사이 다 지금 스무진 거 뭐야. 그치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데도.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이 골드펄이 정말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치크까지 네. 조금 젤리젤리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쁜 템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네. 아, 내가 오늘 고심 끝에 골라왔다니까? 아, 너무 많은 거 안 보여주고 알짜만. 당신 너무 기특해. 알짜만 가지고 왔고 일단 립으로 넘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요새 촉촉 립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 촉촉 립 아주 좋아해요. 아이고 아이고. 요거는 보여드렸었어요. 네. 립 라이너로 쓴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딱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거 거기 샵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맞거든요. 어디 샵인가요? 이거 에포트. 우리 해리 원장님 그 이제 또 수하에 계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네. 써주시는 삐아 제품이고요. 네. 근데 요새는 색감이 또 확실히 쨍쨍하게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는 약간 그림자 주는 정도의 립 라이너고 되게 누디한 톤이에요. 원래는 아이라이너로 나왔는데 립으로 쓰는 거라 되게 죽은 톤이었다면 네. 어뮤즈에서 이번에 이 틴트 사면 갖다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플랫폼마다 달라요, 조건은. 네.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 두 개 이거 받는 걸로 했고 이걸 또 단독으로 쓰면 너무 형광기가 돌아. 좀 진하다. 더군다나 입에다 올렸을 때는 진짜 여기다가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은 형광기가 돌아. 그러네. 뭔지 알죠? 약간 동동 뜨네. 동동 떠.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약간 조금 형광펜 번진 것 같은 느낌이 돌아서 전 얘네 둘을 적절하게 같이 쓰는 거를 권하거든요. 얘를 아웃라인을 그리고 중간에 이걸로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너무너무 유행하는 그런 젤리핏의 틴트들을 바르면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거랑 이거는 촉촉 립을 하고 싶잖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각질 제거에 필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립밤 필수. 맞아. 그쵸 그쵸. 얘는 심지어 SPF 지수까지 있어가지고 오 찐이다. 이거 찐이에요. 찾았어요. 사용감만 봐도 혹시 손톱을 긁었어요? 네. 스패출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긁어가지고 손톱이 스패출러. 네. 이거는 우와. 실제로 바비브라운 아티스트님들도 N통째 계속 쓰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로 이제 나이트 케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 메이크업 할 때 올려놓고 나중에 닦잖아요. 곧 과정에서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떠서 쓰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얘는 무색이고 향은 약간 있는데 기분 좋은 향 정도?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엑스트라 립 틴트. 아 이거 너무 유명해서 난 그냥 립밤인 줄 알았는데 틴트의 역할을 맞아, 하더라고. 맞아 맞아. 얘는 베어 펀치. 쿨톤이신 분들은 베어 펀치 많이 하시고 웜톤이신 분들은 베어 멜론 진짜 많이 해요. 얘는 살짝 색감이 올라와요. 그리고 주름 끼임도 별로 없어.
없어 없어 맞아 없어. 맞아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깔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트 립을 할 때는 매트 베이스 깔고 매트를 얹었는데 이 젤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매트 베이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성이 안 맞으니까 컬러가 잘 안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게 그 소봉님이랑 비바이 바닐라 그래서 거기서 했던 틴트인데 근데 요게 베이스 립으로 너무너무 좋은 컬러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니? 2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홀인모브 홀인모브 아 예쁘다 그래서 베이스 톤으로 진짜 예쁘고 요것만 단독으로 쓰고 싶다 네 하면 요것도 이제 로지쉘 아 나 로지쉘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컬러야 로지쉘 컬러 진짜 좋아 쌩얼에도 진짜 맞아, 예쁘고 맞아 맞아 MLBB 정석 같은 느낌 그래서 마스크 그 벗고 다니니까 그치, 그치. 이제는 틴트 하나 꼭 있어야 되고 그치? 립글로즈랑 여러 개 바르기 싫다 아~ 하시는 분들은 얘만 쓰시면 돼요 그치, 그치. 제가 근데 이거 관계도 없어요 저 소봉님이 저한테 뭐 500원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바닐라 콜을 방송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날 며칠을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샵에 가서 쌤들한테 계속 추천했다 다 샀어 와 대박 쌤들 바로 샀어요. 우와. 이거 로지쉘 컬러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호불호가 나도, 없는. 나도 로지쉘 진짜 영업 많이 했었어. 로지쉘 너무 좋아. 나도 유튜브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어. 나 포리모브도 안 써봤는데 괜찮네. 괜찮죠? 근데 괜찮다.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사실 뭔가 컬러가 많이 올라오진 않아. 아~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친구 유리수님이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만들었죠. 진짜. 저 잠깐 1분 동안 칭찬을 해보자면 네. 제가 이거를 뷰티 클래스 가가지고 테스트로 5종을 받아왔는데 써보자마자 너무 괜찮아가지고 1호, 2호, 4호를 사고 싶었는데 1호가 품절이어가지고 2호, 4호를 샀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든 거 같아요. 진짜 뽀송 틴트 중에서 정말 크림치즈 같은 제형감입니다. 제가 그 유리조님이 이거 개발하실 때 이름도 안 써져 있는 통으로 써봤어요. 이렇게 예쁜 패키지가 아니었어. 오, 그냥 까만색 이상한 패키지였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웬 크림치즈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뭐냐? 나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입술에 발라줘. 입술에 발라줘? 이거 입술에 발라줘. 아, 근데 얘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이거 바르는 순간 딴 거 못 발라. 맞아 딴 거 안 발라. 이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뭘 제일 페이보릿으로 꼽을 거냐? 그러면 나 요즘에 토니모리. 저는 이 모브 브루 컬러를 이름 안 지어져 있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나 때문에 만들었냐고 착각을 할 정도로 대박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대박 대박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리수님이 약간 입술색이 워낙 있으신 편이잖아요 저도 방송을 여러 번 같이 해봐서 아는데 무슨 컬러를 얹어도 제 색으로 발색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토니모리 유리수님 틴트 같은 경우에는 착색도 진짜 잘 돼서 그 친구 입에도 이게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올리면 진짜 예쁘고 뽀용뽀용하게 올라가고 약간 수채화 같이 발색돼 아랫쪽 아 너무 예뻐 진짜 그게 레이어드 할 때마다 느낌 다른 거 알지? 아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아니, 그리고 나는 입술 각질 진짜 많고 주름 진짜 많은 편이라 웬만한 뽀송뽀송한 틴트 안 쓰거든요 그 약간 지금 젤리가 유행하는 게 고마울 정도로 나는 촉촉한 걸 좋아하는데 유리수님도 뽀송뽀송한 거 잘 못 바르신다고 오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예쁘다 너 언니가 예쁜 거에 동의하지 못하니?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예뻐 근데 텍스처가 진짜 뽀송뽀송해서 맞아, 맞아. 스머징하기도 좋을 것 같아 이거 하고서 방송에도 진짜 한 시간 내내 떠들어서 입술 주름 하나 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전색 다 샀어요 아 너무 좋다 다섯까지 모두 샀습니다 그 오픈되는 거 기다렸다 샀어요 그 쿠폰 준다 그래서 오픈런 해 오픈런 이게 뭐야? 이 댕댕이들 뭐야? 그래서 제가 아랑님께 양해를 구하고 세 가지만 더 추천을 드린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요 면봉이 너무 좋아요 엥? 면봉? 네 이제 하다하다 면봉 추천 진짜 하다 하다하다 면봉 추천 이거 1,000원이면은 200개를 살 수가 있어 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이제 뾰족 면봉이라고 해서 되게 얇거든요 저는 아이라이너 그릴 때 끝에가 뭉툭하게 되는 게 너무 싫은데 오 나도 이게 눈꼬리에 대고 아 하면 없어져 근데 그거 두꺼운 면봉을 하면 내가 그린 아이라이너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딱 얇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일직선으로 쭉 우와. 하면은 라이너를 예쁘게 뺄 수 있어.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피카소 콜라지오니. 네.
피가 떠올리시는 네? 제 속눈썹 어? 이거 해피림 거 이거 붙이잖아요. 네, 더툴레 공구 오아이. 네, 요거 붙이는데. 네, 저도 이거 씁니다. 따로따로 하면은 모양새가 진짜 달라져서 모아줘야 되거든요? 모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 트위저를 이걸 썼어요. 근데 얘는 붙이는 데는 진짜 좋은데 면적이 작아서 모으는 게 어려워요.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접고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그리고 약간 모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될 수가 있어요. 아~ 밀어줄 수가 있어요. 좋다. 얘 무조건. 속눈썹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씻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이거 어디지? 에뛰드에서 얘 이번에 신규 컬러 나왔잖아요. 아, 이거 네네. 세트로 같이 올리브영에서 팔더라고요. 오, 대박. 그렇게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얘기해주세요. 브록으로 꼭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쭉쭉 찍을 때 네. 이 투명 마스카라를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네. 마스카라 하면 뭉치고 떡지잖아요. 네. 이건 진짜 얇게 풀칠하는 느낌. 네. 이거는 꼭 같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뛰드군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또 마지막에 이거. 이것도 여러분 그 제가 샴민수 많이 하는 에포트에서 추천해주신 상품인데 네. 딱 봤을 때 뭐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라이너 같은데? 엄청 얇죠? 응. 얘가 아이브로우예요. 오! 완전 반전. 아 근데 이렇게 봐도 라이너 같은데? 그쵸. 응. 근데 빼보면 또 놀랜다? 뭔데? 어 뭐야? 이렇게 얇아. 진짜 얇다. 와 내가 봤던 아이브로우 중에 제일 얇아. 근데 진짜 딱딱해. 섬세한 작업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눈썹 이걸로 그리고 온 거예요. 제가 하늘하늘 그리기 너무 좋겠다. 너무 그려서 뭔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얇은 걸 쓰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얇은 걸 안 써봤느냐? 아니지. 써봤지. 그러니까 보통은 얇은 거 이 정도. 어 맞아. 이게 보통 그 베네피트 사이즈. 맞아. 그치? 이 정도잖아. 그치. 어, 봐봐. 어 차이 진짜 많이 난다. 대박. 나도 또 사야 되겠다 이거. 정말. 에크멀. 어, 근데 에크멀에 컬러가 진짜 많대요. 진짜 많대. 그래서 나는 염색을 약간 붉은빛으로 했어요. 그렇죠?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네? 요새 컨셉이 약간 붉은빛이어서 하고 네? 있는데 얘가 지금 그린 것처럼 약간 뭔가 어, 약간 붉은 톤? 핑크빛도 있고 이게 이름이 젠틀 모브 컬러야. 젠틀 모브 컬러? 어 이거 예쁘다. 염색 모이신 분들 괜찮다.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우리 계절별로 하면 안 돼요? 아 네 좋아요. 아 지금 봄에 쓰니까 조금 더워질 때쯤 워터프루프 한가득한 여름템 가지고 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절기도 가나요? 그쵸. 간절기 가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30년 인생 웜 가을로 알던 리 호연 씨의 잘못 지금 어머 지금 저기 이제 모자이크 해주세요. 가을 인생템도 해주시고요. 네. 나중에 저기 루나템도 가지고 와주시고요. 아, 네네네. 좋죠. 좋아요. 루나템도 할 거예요. 루나템도 해주시고요. 네. 아, 우리 좀 정기적으로 만날까요? 좋습니다. 저희 지금 또 개 엄마들의 모임이라서. 맞아요. 멍집사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주세요. 채널도 홍보해줘요. 아, 근데 지금 아직 너무 준비된 게 없긴 한데. 네. 몰랑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댓글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사부작 해볼까 시작을 했거든요. 최고. 근데 약간 저거 보니까 사람들이랑 있을 때 텐션이 되게 좋은데 혼자 카메라 보면 약간 저조하더라고요. 아~ 채널명은 하이호연이에요. 하이호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이도 있고 그 높은 하이도 있고 아 하이! 그 다음에 하... 이호연 이것도 아~ 있고 하... 이호연 아~ 난리 나는구만 아주 그냥. 네, 여러 가지 그런 테마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제 일상이 제일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경 와주시고 네. 이런 방송을 할 때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오 좋아. 꿀템들도 풀어드릴 테니까 네. 구경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오늘도 아랑한 하루 되세요. 안녕. 박수. 하나 둘 셋.